자, 채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브락 계속? 플레임 해치다고 계속? The fat boys to the ground. The proud cheered island and pick up the bed. 오케이, 스탑. 그래서 요거 끊어읽기 하면 누가다가 뭐예요? 얘가 누가 선수가 뭐 한다? 친다고. 얘는 누가다 표시하면 누가 어 배시 뭐 한다? 보수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라는 거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나요? What? 그렇지. What? Does a player? 그렇지. 오, what does a player hit은 무슨 뜻이에요? 한 명의 플레이어가 무엇을 치는. 오, 그렇죠. 그 다음에 to the grou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고. What does a bat work? What? Does a bat fall? 하면 틀렸는데. Okay. A bat falls to the ground에 일단 뜻이 뭐예요? 하나의 방망이가 떨어진다? 땅으로.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Where does a bat fall? 의 뜻은 하나의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오케이. 그래서 혜원이 오 딸기 어려웠는데 썼네. 앞에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뒤에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났어. 자, 그 C의 11은 결국은 가까이 있는 거 한계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더라, 그치? 오케이, 좀 이따가 1대1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rowd cheers 는 무슨 뜻이에요? 그 관중이 환호한다. 그렇죠, 관중이 환호한다 라는 얘기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run and pick up the bat 는 무슨 뜻이야?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집어든다. 그 방망이. 그렇죠, 방망이를 집어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뭐 설명했는데 일단 뭐부터 설명했냐면요, be a bad boy 부터 설명한 것 같아. be a bad boy의 뜻은 bad boy가 되는 것입니까? 네. ID. 자, 얘 무슨 시예요? 비동사시죠, 하다시죠. 네. 그러면 be a bad boy의 뜻은 되다죠. 근데 여기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bad boy가 되는 힘든 일이다. 그렇죠,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했듯이 bad boy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되다가 필요한 거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야? 되는 것. 그러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하다시에 뭐 붙이기? ing. 그렇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어우 잘 기억하고 있네. 뭐랑 뭐가 될 수 있어? 되는 것. 그렇죠, 되는 것 되는 중인. 근데 여기서는 뭐가 어울린다? 되는 거.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도 알려주는 것 같은데. What? 그렇지. 오. What is hard work? 오. 와, 채연이 필기는 안 해도 잘 기억하고 있네. What is hard work의 뜻은? 그렇죠, 뭐가 있는 일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배트보이 되는 것이 힘든 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 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Monday, I put in a heavy boxes of police towers. To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 Wednesday, I filled up everyone. 자, 이 세 가지 문장은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전부 다? 도착해? 하다시 그 중에선?
그렇죠. 여기에 누가 내가 운반했다. 이게 I had to clean. 내가 청소해야만 했었다. I filled up. 내가 가득 채웠었다. 누가 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설명했는데 had to 뒤에 무슨 시가 온다? had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이건 무슨 뜻이다? 청소해야만 했었고. 그렇죠.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으로 과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자, 그리고 head는 원래 모습이 뭐다? have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 head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지나간 일을 얘기하니까 청소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거야?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그래서 have to 쓰는 게 아니고 had to 쓴 거라 했죠. 잘했습니다. 자, 훌륭하네요. 오케이. 와, 선생님이 채연이가 필기를 하나도 안 해서 걱정했는데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다음 할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그리고 하나 틀렸는데 고치질 않았었어잉. 건강하지야. 고쳐서 보내주세요. 자, 다음 23이네요. 다음은 다 했는데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아직 23 뭔지 보고. 다른 데로 가요? 세 번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네. 넘어가. 세 번 해도 그러면. 네? 세 번 했는데도 그러면 넘어가. 네. 다음 통문장이다. 말을 세 번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 번 했는데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민철.